목소리를 깔아볼까요? 왜? 그냥 한번 가끔 깔아보고 싶은 생각이. ASMR 할 때처럼. 아, 아. ASMR 그거? 아니 그게 도대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뭐야?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럼 뭐, 왜 계속... 그러는 거야? 아, 코빅에서 코빅이 나오잖아. 아, 나 또 뭐 또 떨어져갖고 떨어지고 있구나 세상에. 뭐. 아, 그, 뭐, 뭐지?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ASMR은 그 ASMR 그거 먹는 소리 들려주는 거. 어. 그때 포도 먹는 거 나왔잖아. 포도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바다 식물인데 포도가. 아, 바다 포도. 그걸 먹은 여자애가 그 100마일 넘었대나? 꼬마애 7살짜리. 그쵸 먹었잖아. 소리가 그래. 좋긴 하더라. 그래. 아, 걔는 그러니까 맛보다는 소리 위주로 먹는 거야. 아, 그래서. 근데 그 소리를 왜 듣나 몰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그런 거지. 근데 백색 소음 듣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봐. 그런 계속 씻고 있는 거야. 안정감, 쾌감 뭐 이런 걸 느끼는 거. 근데 나 막 속삭이는 소리는 진짜 끔찍하더라. 정말. 그러니까 전에 무슨 CF에서도 그렇게 속삭이는 그런 게 나왔어. 막 나올 그래? 때마다 너무 짜증 나갖고 막 돌려버렸잖아. 무슨 너. 광고지? 오늘 그렇게 해봐. 안녕하세요. 그나마 있던 선물만 떨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제 넘기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거야. 안 봐도 잘한다 나는. 어, 그러게, 안 봐도 잘해. 잘하네. 오, 유튜버로서 뭐가 있어. 어, 어, 그런가? 이건 129g짜리예요. 오빠 재밌잖아. 이게 된다니까 돈이. 220g이요. 이거다. 됐다. 찾았다. ASMR이다. 나 찾아봐야 되겠다. 나중에 뭐지 도대체. 나 변태들 같아가지고 너무 싫어. 이게요. 그게 그 저기 뭐야 소리 잘 들게 하려고 고성능 그러니까. 마이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속삭이듯 하는 거야? 어, 너무 싫어. 아, 그러니까 나도 물어보는 싫어. 건데 오,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 같아요. 아. 진작에는. 근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않은데 약간 그런 그러니까 작은 소리 크게 하는 거니까 크게 목소리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하면은 막 너무 보지도 않고서 막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어. 나는 그 정국이 그 BTS 정국이도 결국에 이런 거 해요? 결국에 BTS로 가고 있다. 아니 그 나는 거기서 처음 봤다니까. 어 걔가 아니 팬들이 댓글로 그거 ASMR 해달라고 막 그런 모양이어서 그래서 얘가 잠깐만요 그러면은 스피커를 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 핸드폰 스피커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에서 내가 저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유행이구나. 유행이야, 완전 유행이야. 어우 싫어, 싫어. 완전 뒤처지고 있구나.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 페이지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생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김공공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일본 작가를 선정했는데요. 사육사 출신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 동물을 잘 알고 표현하는 작가 아베 히로시입니다. 먼저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베 히로시는 1948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인구 33만의 엄청 작은 도시예요. 거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사히카와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왔고 1972년부터 25년간 이 도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이분이 들어가시기 5년 전, 그러니까 67년에 개원한 동물원으로 최북단에 위치한 동물원입니다. 이 동물원은 행동 전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데 아베 히로시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원이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전의 동물원은 형태의 전시로서 동물의 모양을 보여줬다면 행동 전시는 동물이 가진 최고의 가치와 진짜 모습을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동물 사랑과 열정의 결과
라면서 도시공학 교수의 기고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좀 더 빌어보자면 이 동물원의 행동 전시라고 하는 방법이 주체와 객체가 혼동되어 누가 관람의 대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동물원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러한 전시 방식은 신생 동물원으로서 좀 당시에 되게 힘들었던 아사히야마 동물원을 일약 세계적인 동물원으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베 히로시는 가난했지만 무척 화목한 가족 공동체에서 자랐습니다. 3남매의 막내인데요. 할아버지가 후쿠시마에서 홋카이도로 넘어간 석수장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안 넘어가셨다면 아베 히로시 가족을 만날 수는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본 분들은 잘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그는 대학 입시에서 두 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서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외삼촌이 경영하던 철공소에서 2년간 일을 했지만 그것도 맞지 않았어요. 그 즈음에 아,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지.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직업으로 삼을까? 그래서 도쿄로 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아니다.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되새김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되게 본능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뭐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행복하지? 돈도 벌면서 정기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자연을 되게 좋아하고 동물을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막 살펴보다가 사육사라는 직업을 좀 직접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동물원에 찾아가서 저 사육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우리는 공무원이라서 시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라 라고 해서 시청으로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직업을 구하기가 그렇게 막 하늘의 별 지금은 이 동물원에 들어가기 되게 힘들대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임시 뭐 직원 뭐 이런 식으로도 뽑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래서 쉽게 들어가셨더라고요. 그 동물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코끼리 엄니에 폐가 찢겨 죽어가는 선배를 목격했어요. 근데 그것을 목격하고도 사육사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이 동물원만의 특징을 만드는데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몰랐겠지만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물과 동물원이 재미있어서 한눈 팔지 않고 몰두했다. 등에 동물의 생명이라고 써붙이고 있는 것처럼 몰두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틈인지 그림도 흥미있던 다른 일도 전부 어디론가 휙 날아갔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그런 그가 그림책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될 수 있었던 힘은 역시 동물원인데요. 주로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 경위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야 되나 봐요. 동물이 죽거나 그러면 어떤 형태로 뭘 죽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그렸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사고 경위서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그리는 그 사고 경위서는 굉장히 인기가 만점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동물원에서 이제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예산 완전 빵원에 사육사들이 정말 다 각출을 해가지고 만든 기관지가 생겨요. 동물원 안에. 그래서 그 기관지를 만들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거기다가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인기가 되게 많아지면서 그림책 작가로 점점 전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25년 차가 되었을 때 베테랑 사육사였던 그가 오랜 꿈이었던 화가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데 되게 고민됐을 거 아니에요. 동물원에서 그만둬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 본인이 쌓아온 어떤 위치도 그렇고 동물원에 대한 책임감도 그렇고 이제 좀 내가 책임자가 돼서 후배들을 양성해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직업을 전환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거의 동료였던 분이 이제 원장이 되셨어요. 그 원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 이제 그만두고 그림책 작가 할래 라고 했더니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표를 수리해줬대요. 첫 번째, 강연장에 돌아다닐 때 10번 이상 아사히야마 동물원을 외칠 것. 그 다음에 이력에 반드시 전지 아사히야마 동물원 사육사라고 적을 것. 세 번째, 동물원 원장의 부탁은 무조건 들어줄 것. 부르면 와라 라고 해서
조건으로 그만뒀고요. 그 이후에 100권이 넘는 그림책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1994년도에 나온 기무라 유이치의 글의 폭풍우 치는 밤에일 것입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이 작품은 2005년까지 총 7권으로 가부와 메이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2005년에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고단샤 출판 문화상, 상케이 아동 출판 문화상을 수상했고 그 뒤로 쇼가쿠간 부출판 문화상, JBBY상, 홋카이도 유카리 그림책 대상 이거는 2018년에 받았어요. 거의 최근까지 계속 일본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로 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아사이카와 시를 거점으로 한 카와우소 구락부라고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헤이와토리 카이모노 공원 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쇼핑가예요. 그 쇼핑가에 부르부르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 작가 및 주로 아베 히로시의 원화를 소개하고 있고 산책을 하며 동물 하이쿠를 지어보자 라고 하는 지역 이벤트를 여는 등 아주 활발하게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아사이야마 동물원과 연계되어 있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뒤에 나오는 계속 무슨 아. 명칭들이 근데 머리에 확 안 들어와. 아사히라는 말이 네. 아침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야마는 산이잖아. 네, 그 사전을 찾아보면 아사히가 그 아사히하고 틀려. 맥주. 틀려. 신문이랑 아, 한자가 틀려. 근데 아사히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우길이라고 돼 있어. 해가 승천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우길이라는 어떤 단어를 사전에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사히카와 시잖아요. 시 이름이 카와는 내천이라는 뜻이에요. 천, 아, 강. 카와 배웠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강의 이름인 거죠. 와, 시 멋지다. 이름이. 그리고 이 동물원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산 이라는 뜻이에요. 이쁘다 이름.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다룰 책 갑자기 확 넘어 네 권을 선정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순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물재판 폭풍우 치는 밤의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와 메이 시리즈라고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폭풍우 치는 밤의 시리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코끼리 똥호박,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각각 우리 멤버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물 재판을 소개해드릴게요. 동물 재판은 이제 표지부터 되게 강렬해요. 그리고 안에 그림도 보면은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원색 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랑도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깔 이렇게 강렬하게 쓴 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물들이 재판을 한다라는 설정으로 만든 얘기인데 그 사자가 누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재판이 열립니다. 누가 이제 사자를 고소한 거예요. 아기 네. 누가? 아기 누가 사자를 고소했어요. 자기 엄마를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바위 너구리예요. 좀 의외였던 게 우리들이 주로 이제 보는 거는 힘이 세거나 덩치가 큰 동물이나 뭐 이런 코끼리나 사자 같은 게 이제 재판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되게 쬐끄만 바위 너구리가 이제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코끼리가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누의 변호인이고 그 다음에 큰 개여우가 사자의 변호인이 돼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증인들을 쭉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처음에는 원망을 해요. 이제 초식 동물 쪽에서 우리 뭐 아들도 사자가 잡아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임팔라 영향이 갑자기 걔도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쟤네들한테 맨날 잡아먹히고 있어 사자들한테. 그런데 수가 늘지 않아서 굶지를 않아.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이런 얘기도 하고 갑자기 얘기가 막 흘러가다가 근데 사자가 잡아먹는 걸 봤더니 약한 동물이거나 아니면은 병에 든 동물을 잡아먹어.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로 가서 결국은 이제 사자가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 그런 게 과연 정당한 걸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서 우리 옛날 이야기나 동화에서 보면은 육식동물들이 늘 못된 역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걸까? 뭐 이런 의문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옛날에 그 다윈이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을
얘기한 다음에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리 사회 현상하고 연관지어갖고 그걸 가지고 제국주의가 그 식민지를 막 정복하잖아요. 그거하고도 좀 약간 연계가 되고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가부와 메이 이야기 시리즈로 해서 나온 책을 소개했습니다. 나를 7권짜리를 나한테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 근데 뭐 그림책은 짧으니까. 네. 일본에서는 연차적으로 이제 출간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2005년에 한꺼번에 출간이 됐는데 7권의 책으로 각각의 책은 이제 페이지 수가 한 48페이지 정도 되고 디지털로 채색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제 작가는 김우라 유이치라는 글작가분이 따로 계세요. 이 김우라 유이치라는 분은 제 우리 집에도 책이 있었더라고. 근데 되게 단순한 영화용 책 같은 거였는데 아 이분이 이런 글도 쓰셨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자세한 조사는 못해서 어쨌든 네, 김정환님이 옮기셨습니다. 내용은 그냥 7권을 아주 짧게 네 축약을 할게요. 이 이야기는 산들산들 사 쪽에 사는 염소 메이와 덥석덥석 골짜기에 사는 늑대 가부가 폭풍을 치는 밤에 숲속에 있는 오두막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부와 메이는 오두막 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같은 동물로 착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 둘은 다음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하고 헤어지는데요. 다시 만난 둘은 서로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둘은 친구가 되죠. 둘도 없는 친구로. 여러 위험스러운 상황에도 꾸준히 비밀 친구로 우정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숲속에 모두 둘의 관계가 소문이 나죠. 그래서 들통나요. 그래서 각각의 늑대무리와 염소무리는 가부와 메이를 이용해서 서로의 정보를 캐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난 가부와 메이는 결국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둘이 끝까지 도망가기로 해요. 큰 위기를 넘기고 이제 큰 산을 넘어서 이제 넘어들판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멈춰서 쓰러지고 말아요.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고 이제 처단하기 위해 추적해오는 이제 늑대무리 때문에 가부는 메이만이라도 살리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배고파서 널 잡아먹을지도 모르니 도망가라. 근데 이제 메이는 거짓말하는 걸 깨닫죠. 늑대무리가 이제 가부와 메이의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와요. 그 둘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책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에 이제 한꺼번에 출간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첫 책이 1994년에 나오고 1996년, 97년, 99년, 2000년, 2002년, 2005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 이거 책 읽어보고 이거 뭐 어디서 정보를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시리즈로 계획됐나 싶더라고요. 내용이 저는 조금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마지막 거는 아 이거 나중에 더 만든 것 같은데 특히 딱 그렇고 5권, 6권, 7권이 다 거기서 끊어도 결말이 저는 이어지는 결말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2권 정도는 없어도 될 이야기 같고 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도 한 편 정도만 연재했다가 재밌으면 계속 연재 시리즈로 연재하는 케이스가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피스도 이것도, 그래서 못 끊는다며 그래서 이것도 아마 혹시 폭풍이 치는 밤에 만들었다가 잘 돼서?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6권까지 말고 7권하고 6권하고 그 엔딩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7권은 저는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았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딩이 완전 바뀌어요. 6권이 훨씬 더 짠한 느낌인데 7권은 아 이거 뭔가죠. 막장 아침 드라마 같다. 이거 뭐 나중에 아, 얘기가 다 나오겠지. 가부가 막 기억 상실하고 뭐 이러고 아 그래가지고 그랬답니다. 다음은 코끼리 똥오바. 재밌었어 이거. 아베 히로시 글그림의 책이에요. 지금 아베 히로시 글그림이 두 권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죠? 예. 다른 글작가랑 협업한 것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되게 작은 책으로 몇 권, 네 권인가 나왔었는데 그거 한 권 있어서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글그림 한 거? 네. 이건 일본에서 2008년도에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나왔는데 책이 엄청 잘 팔리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고향욱 선생님이 번역해 주셨는데 이분을 일본 서적 되게 많이 번역하는 선생님이기도 해요. 옹기니의 글이 되게 도키루. 옹기니 소개가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거는 동물원 얘기예요.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가 있었는데 아우 코끼리 그림이 아주 그냥 아주 영적으로 뭔가 이거 부족 삼아서 가지고 다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코끼리 그림이 힘이 있는데 근처에 사는 농부 아저씨가
호박을 가져다 주면서 아마 뭐가 많이 남았나 봐. 그러면서 호박을 가져다 주면서 코끼리 먹이로 먹여! 그래서 준 거예요. 와, 신난다! 그러고서는 간식 타임이 벌어지죠. 그러고서는 겨울이 됐는데 그 사육산의 집에 이제 할머니가 코끼리 똥 좀 갖다 줘! 비료 삼아서 밭에 뿌리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코끼리 똥을 모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봄이 되었을 때 똥이랑 같이 잘게 부숴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채소를 밭에 심었는데 아니 글쎄 심은 채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호박이 막 미친 듯이 오는 거야. 알고 보니 겨울에 먹었던 호박이 씨가 그대로 똥으로 나와가지고 비료랑 같이 섞이면서 그 야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호박이 막 자란 거죠.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죠. 사실은 뱃속을 통과하면서 똥과 함께 나온 호박이 이제 거름이 되고 하면서 호박이 된 거죠. 그러고서는 이야기의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 그 호박을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그 농부 아저씨한테도 막 호박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의 끝은 자 다음에는 뭘 먹여볼까? 다음에는 뭘 먹여볼까? 그리고선 밭에 무슨 식물이 나게 할까? 이러면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어요. 황금을 먹여가지고. 네? 배 갈라버려. 야, 그럼 죽어. 똥으로 잘 나오지도 않아. 황금을 심어가지고. 나 이제 감자를 먹이자 그랬는데 감자 안 될 것 같아. 낚시가 아니잖아. 그냥 먹이기 전에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무섭네요. 그 다음 네 번째 책은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인데요. 2013년 논장에서 나왔습니다.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는 일본의 인기 과학 그림책 시리즈 과학의 친구에서 출판된 세 권의 책을 한 대에 묶어 만든 책입니다. 20여 년 동안 동물원 사육사를 지낸 아베 히로시가 직접 쓰고 그린 그림책에는 낙타, 코끼리, 기린 등 41종의 동물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41종의 동물들 중에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홍학이랑 스컹크인데요. 홍학은 분홍색 솜사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동물은 홍학한테는 아무 먹이나 먹으면 분홍색이 점점 옅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당근이나 새우 같은 붉은 색 먹이를 먹인다고 하고 지금은 아예 그냥 홍합을 위한 빨간색 사료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스컹크의 방구 냄새는 어느 정도일까? 여기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눈이 따갑고 코가 맵고 구역질이 난다고 합니다. 옷에 묻으면 빨아도 냄새가 지지 않으며 목욕을 해도 일주일 이상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제가 궁금했던 라쿤과 너구리의 구별법, 그리고 빨간색 토끼 눈과 검은색 토끼 눈의 구별법, 그리고 동물들의 희한한 생활 방식이 사육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그림책은 유화, 수채화, 펜화, 판화, 파스텔화 등 여러 가지 기법의 다양한 아름다운 그림체를 선보이고 있고요. 뭐 이 책은 뭔가 아베 히로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 아이부터 초등생 그리고 어른들까지 천 연령에 소개되어도 무난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동물원에 가고 싶은 어린이들은 미리 이 책을 사서 읽고 가면 친구들한테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와, 뭔가 사야 될 것 같아. 저도 조카한테 꼭 사주고 싶은 책으로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와. 뭔가 마성의 책?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길 바라요. 세상에. 끝입니다. 이게 굉장히 페이지가 많다 싶었더니 네. 이게 합본이었구나. 41종이에요. 인간까지 합쳐서. 아, 인간도 넣어 나중에? 네, 나중에 나와요. 재밌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인간은 뭐라고 해야 하나? 저도 사실 라쿤과 너구리를 잘 몰랐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건 라쿤이었더라고요. 그림에서 이렇게 꼬리에 줄무늬가 있는 거. 꼬리가 굵고 줄무늬 이렇게 그리잖아요, 너구리를. 너구리는 줄무늬가 없대요, 글쎄요. 여기서 제가 보니까. 양재천에서 네. 너구리 봤더니 그 라쿤이랑 진짜 다르게 네. 생겼어요. 라쿤은 그리고 뭔가 항상 씻어먹는데. 그런 버릇이던가 더라고. 그러니까요. 너구리 영어로 뭐야, 그러면? 나한테 물어 너구리! 안녕, 너구리! 야, 이거 너무 웃기다. 사람도 동물이야. 하지만 이상한 동물. 앞발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뒷발로 그네를 타고 어른이 아이한테 목마를 태워주고 방망이를 갖고 놀고 서로 앞발을 잡고 줄줄이 걸어가고 옷으로 몸을 감싸지. 사람은 정말 이상한 동물이야. 진짜 이상하네. 옷을 입는 건 정말 다른 동물들 거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가장 문제의 책 동물 재판부터 문제의 책 문제의 책 문제의 책이 아닌가? 나는 좀 제일 뭔가 저기 뭐라 해야 되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책인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좀 어떤 점에서? 동물이 자연의 섭리상 순환되고 잡아먹는 게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걸 설득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요 정황상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막 이렇게 확 와닿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사자가 그냥 제가 나를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부터 시작해서
막 소들이나 나와가지고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임팔라 영양 같은 거 지네가 나와서 걔네가 잡아먹어줘서 우리가 안 늘어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완전히 논리적으로 다 알고 있어 자기네가 섭리적으로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야 몽골에 있는 양치기 할아버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뭐지 너무 완전 어쩌 이야기를 다 짜맞추기 위해 다 가져다가 붙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자연스러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설득력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저는. 네. 설득하기 위한 장치가 너무 많아서 설득적이지가 않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네,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설명해주고 정말 그 맥락에 필요한 요소만 가져다가 어쩔 수 없이 잡아먹는 게 자연스러운 형상이라는 걸 설명해주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말로 다 설명해준 게 어린애들 용으로는 괜찮은 건지 저희 딸하고 같이 읽었거든요. 다 읽더니 그래도 아기 눈은 불쌍해 이러면서 맞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논픽션 책 있잖아. 여기 이 미안해 이거 제목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이런 것처럼 차라리 그냥 논픽션으로 나왔으면 뭐 그 다음 사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근데 되게 불쌍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 네. 지구상에는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돼 약간 그런 식으로 논픽션으로 설명해줬으면 돼. 이게 무리하게 내러티브를 가진 이야기로 들어오니까 좀 무리스러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에 이제 각자 얘네가 동물로 나오긴 하지만 인간의 인간적인 어떤 어법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임팔라 영향이 자기네가 사자 잡아먹히는데 걔네가 잡아먹어줘서 고마워. 우리가 안 늘어나서 풀을 뭐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뭐야 저게? 나도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랐고 나는 그 몽골 아저씨 그것도 이게 지금 여기 맨 처음에 아프리카 초원이라고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탄자니아인데 몽골에서 할아버지가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어때? 거기다가 인간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베 오빠가 좀 우리 그래. 아 근데 그 아베 히로시가 글을 쓴 건 아니니까. 아 이거 왜 썼어? 이 노인도 말도 되게 그 늑대가 되게 큰 적이라고 하면서도 한 마리는 남긴다. 한 마리 정도는 남겨도 왜냐면 양들에게 병이 퍼지지 않게 말이야라고 얘기하는데 늑대가 한 마리 가지고 어떻게 사냐? 늑대는 무리로 사는 애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잔인하고. 근데 이거는 찾아보진 않은데 급해서 왜 굳이 몽골에 있는 할아버지를 데려왔을까 싶은 게 몽골에서 진짜 이러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자기네가 쓸 이야기에 섭리에 맞으니까 굳이 맞아. 아프리카까지 이 몽골 할아버지를 모셔와 가지고 비행기 값 주고 증인을 데려온 거 아니야. 그래 몽골의 양치기는 그렇게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거 그랬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왁구에 맞는 사연이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구와 원래 자연 자체를 크게 대변하는 역할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나와서 무화과 나무는 다 알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중간에 갑자기 오 이러고 뭐지 이놈. 이 무화과 나무는 없어도 이 이야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그래서 저는 네 권 중에 제일 재미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재미는 없는데 그림은 진짜 좋다. 그림은 되게 진짜 좋네요. 이게 쏠린다니까. 와, 이 네. 아베 히로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동물 재판 표지에 일단 훅 네. 가고 맞아요. 안에 그냥 내용 없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아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용을 파보니까 뭐지? 뭐야? 그러니까요. 아 내용엔 공통적으로 다 의문점을 가졌구나. 글 작가가 아니라. 잘못했네. 아, 같이 놀지 마. 아니 근데 어쨌든 아베 히로시도 이 이야기에 약간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왜냐면 아사히마 이 동물원 이야기 여기에서도 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홋카이도에 이제 늑대가 멸종됐다는 거야. 근데 멸종되면서 그 사슴이 되게 많아지면서 황폐화되고 있대. 그런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단순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살아온 생이나 이 동물원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저돌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속도가 빠르고 실행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단순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그리기 되게 힘들 것 같아. 나 같으면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돈 받으면 하는 거지. 돈 받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나 할 수 있어. 거짓말 하지 마. 아, 많이 주면 해. 원고, 나는 얼마나 주면 되는데? 얼마면 돼? 아, 저는 그림은 사실 가부와 메이 이야기가 훨씬 매력적으로 와닿았어요. 저는
가부와 메이 이야기 그 영화로만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분도 또 이번에 책을 다 싸그리 처음 봤거든. 존재도 몰랐어. 존재도 몰랐어? 네. 아, 그러니까 네. 너무했다. 그 폭풍을 치는 밤에 애니메이션은 알았는데 그거의 원작 작가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아베 히로시라는 이름은 아예 처음 들었는데. 아 근데 엄청 유명한 배우랑 동명이인이랑. 근데 아베 히로시. 검색이 안, 자료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어. 맞아. 다 그분 얘기만 나와. 아베 히로시만. 우리나라의 차수건 같은 느낌? 약간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야. 네, 진하고 일본 사람 같고 되게 아니, 진해서. 아니 실제로도 모델을 하다가 배우로서 좀 엄청 성공하셨죠. 약간 굵직한 배역들을 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배우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차승원 씨랑 되게 비슷해. 목소리도 엄청 좋아요. 그렇지. 결혼 못하는 남자. 최근에 나온 일본 드라마인 것 같더라. 아니야? 옛날 거예요. 옛날 거야? 옛날 드라마요. 엄청... 옛날 드라마. 우리나라도 리메이크 됐었는데. 사실 애들이 내 입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이상해지는 거잖아. 아, 동물 재판. 그러니까 이거를 동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찰자 시점으로 이 동물의 빙의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다케다즈 미노루님이 아이고 어떡해. 이게 수의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 아 수의사니까 그렇게 썼지. 그러니까 글의 의도와 목적성이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 이해는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렇게 구성해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지. 그게 아직 아쉽다는 거지. 책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일수록 이런 것도 감수성이 되게 바뀌잖아요. 많이. 요즘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혹시? 근데 아, 이 글 작가가 37년생이셔. 아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저게 되게 선진적인 감수성일 수도 있어서 그치? 지금 봤을 때는 맞아요. 되게 떨어지지만 2004년에 나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아 그래도 15년 전이야. 네. 그럼 뭐 이걸 가지고는 되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의 어떤 방식과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읽다 보면은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목소리를 동물이 냈다 보니까 이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중에서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뭐 히틀러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연계돼가지고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할 얘기는 되게 많아지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생태적으로 이해를 논픽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수문곰이 얘기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살인자와 그 희생자의 빙의돼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 출판사 어디야? 웅진준이었는데? 아유, 웅진. 아니 그러니까 뭐 웅진주니어를 탓하기보다 아닌데 농담이에요. 37년생이시니까 약간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있고 당시에 어쨌든 배경 자체가 아베 히로시님은 48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세대인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태어나신 분이고 이 앞에 분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교육받고 자라신 분이잖아요. 그게 좀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둘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민하지 않은 세대이신 거죠. 그거는 맞는데 아이들이 이걸 되게 재밌어 할 거야. 그러려면 동물 생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하면 더 친근감 있게 받아들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고 2000년도 초반에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을 기획한 그 편집자들 있잖아요. 일본 출판사에서 너무 고민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가도 좀 시대적인 걸 더 고민을 했으면 생각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표지에 이끌려가지고 샀는데 그러니까 강렬한 빨강이 나도 살 뻔했던 것 같아 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큰일 날 뻔한 게 아니라 옛날에 보면서 나왔을 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했었어 그때 살 뻔했는데 뭐 때문인지 안 샀어 오히려 가부와 메이 저 시리즈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저 폭풍을 치는 밤에 뒤로 갈수록 내용이 막 덧붙여지는 것 같고 짜증이 막 나면서 드라마 막 이렇게 엿가락처럼 쫙쫙 느리는 듯한 느낌 인기 좋아서 연장되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내가 합권을 많이 착 나왔을 때 먼저 그때 처음 봤거든 6권까지 한꺼번에 출간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진짜 짜증 확 났었어 약간 살짝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정보를 찾아봤는데 저는 약간 5권까지는 한 묶음으로 느껴지는데 6권이랑 7권을 한 번씩 덧붙인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제가 7권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유도 찾아보니까 2004년에 특별판도 나왔었어 가부와 메이 그래가지고 6권의 눈보라에 갇혔을 때 걔네들이 둘이 서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출간은 안 돼서
6권에서 이미 마무리했다 생각해서 특평판까지 만드셨는데 또 그 후에 1년 후에 7권을 또 내셨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잘 팔린 것도 문제네요. 그래서 5권에서는 내가로 뛰어드는 느낌처럼 뛰어들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살아나요, 6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도망치자!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왜 우리 델마루이스 같은 데서 마지막에 차 몰고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처럼 아 근데 6권에서 물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 그래가지고 거기 설명을 해 그러면서 강을 건너려다가 빠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5권에서 강을 건너려는 느낌으로 끝난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뛰어든 느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오 살았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읽었더니 또 이제 가다가 끝에 가서는 또 이제 늑대무리가 막 오는데 내일을 향해 쏴라처럼 이제 막 뛰어들면서 또 끝나. 그래가지고 어 멋있다. 어 그러면서 어 그래서 아 또 친구는 또 살아. 그래서 기억 상실이 묘미가 있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보지도 대체 좀 해주고 약간 드라마에서 왜 쓰는 수법이잖아요. 매, 그게 아 매 드라마 예. 편마다 다음 편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막 되게 아,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끝난 끝나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얘가 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딱 끝나고 다음에는 우리가 납득하진 못하나 바라는 바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억상실이야. 딱 6권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용납이 돼서 7권은 안 나. 진짜 개인적으로는 안 보시는 게 6권으로 마음을 다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제목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편이 폭풍우 치는 밤에 시리즈. 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살랑살랑 고개의 약속 그래가지고 그 매 편에 들어가는 이야기 소재에 대한 제목처럼 나왔는데 일본판은 다 이 폭풍우 치는 밤에처럼 일본어판 제목은 다 날씨처럼 해서 아~ 1권은 폭풍우 치는 밤에 2권은 화창한 날에 3권은 구름 사이로 4권은 안개 속으로 이렇게 제목을 어머. 적어서 어, 요게 훨씬 더 나는 더 멋있다. 매력적이다. 날씨가 진짜. 그리고 특히 한 시리즈처럼 보이는. 이거는 저보고 하라고 했을 때 딱 검색해보고 가부와 메이 시리즈 폭풍 치는 밤에 시리즈가 여러 권 이랬는데 다 어딨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원 제목 저걸로 이렇게 쭉 나오니까 가부와 메이 시리즈인지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목도 같은 시리즈처럼 안 보이고. 소제목으로 가부와 메이 이야기 시리즈라고 달려있어서 찾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림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사실은 이분 수작업보다 이 디지털 작업이 이거 디지털 작업인데 아, 이 사람 손을 진짜 잘 쓴다. 저는 수작업은 살짝 솔직히 색감이나 이런 게 내 취향은 아니어서 그런지 그랬는데 오, 디지털 작업은.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왜 우리 저도 그림책 공부하지만 이제 초창기 공부하면 이제 우리 그림책은 늘 항상 글과 그림의 조화 이러면서 글이 그림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기는 글과 그림이 거의 똑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구도도 사실 언덕 나오면 언덕이 계속 똑같아. 언덕이 계속 언덕으로 올라가고 이게 첫 권이고 이게 마지막 권이거든. 글밥의 차이를 봐라. 어? 글로 그냥 도배를 해주려고 길게 어떻게든 나네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야기를 복잡한 거를 막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일곱 번째 그 7권은 억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8권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 이제 2005년 이제. 일본에서도 2005년 이후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 아니야? 가부와 메이의 자식 이야기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오마이갓 oh 뭐야 플릭스 나오는 거야 네. 플릭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늑대 머리에 뿔이 나야 되나? 어? 아, 아 그러네. 아, 난 그 둘 이종규배를 생각하셨구나. 난 또 어. 각각을 생각했는데 아. 갑자기 뭐 고양이나 뭐 이상한 게 나오는 게 아닐까? 뭐 사랑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정의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비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기무라 유이치가 미술대학 출신이네. 네. 유명한 타마 미술대학 어.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이게 원작인데 나는 이 원작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어. 그래서 동화가 있고 이거를 그림책으로 만든 줄 알았거든.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원작이더라고. 네. 그래서 아,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사람이 미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의 글을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었겠구나. 그 작가가 이해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일곱 번째 봐. 글과 그림이 분리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어. 뭔가 정신이 어, 지금
이제 그런 그걸 연대할 수 있는 거에 아니고 막 떠밀려 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거지. 소설이야, 소설. 거의 소설이야. 이거는 그림이 그냥 깔아주는 거야, 글 밑에. 분명히 여기 첫 권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네. 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 이런 상황이. 그래도 충분히 재밌긴 해요. 저는 이 설정이나 엄청 팔렸을 텐데 이거 엄청 팔렸지. 많이 팔렸겠죠. 그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사랑으로 봐도 되고 우정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왜 요즘에 왜 그 젠더 이슈 같은 거 할 때 왜 그 남자들한테 그 밤길에 너무 이렇게 비슷한 골목에 들어왔을 때 남자들이 여자들이 날 우리를 되게 뭔가 범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당신은 기분이 나쁜 정도지만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둘이 관계가 내용상으로 보면 막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는데 이 자기의 본성 자체를 억누르는 거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내가 쟤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되면서 침 질질이다가 그런데 사실은 저 둘의 우정관계는 메이가 훨씬 더 쟤는 목숨을 걸고 만나는 거거든요. 얘는 안 잡아먹고 그냥 딴 거 먹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맛있지만 안 잡아먹는 정도의 그 욕구에 대한 억누르는 정도인데 쟤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만나는 건데 제가 그 목숨을 위협받는다는 거에 대한 표현은 잘 안 나와요. 메이가. 그러니까 그 쟤는 진짜 목숨 걸고 만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가부는 쟤는 왜 굳이 저렇게 열심히 만나지 잡아먹어도 되는데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을 들게끔 가부에 대한 감정 묘사가 되는데 메이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만나는 거에 대한 묘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읽으면서 아 저거는 좀 떨어져 있는 감정이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처음에는 보면서 가부가 불쌍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쟤에 대한 표현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해보니 메이는 목숨 걸고 만나는 거잖아. 제가 마음만 잠깐만 바꾸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메이 자체 캐릭터가 친화력 있고 뭐 이제 누구랑도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 우정 넘어서 젠더 이슈까지도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메이라는 캐릭터가 어리석은 캐릭터? 순진한 캐릭터 있잖아. 그렇게 느껴져. 뭐 안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쟤는 특별히 나를 안 잡아먹을 거야. 막 그 뭐 약간 순정 만화에 나오는 아하. 그런 느낌? 캔디. 그런 느낌? 이겨낼 수 있어. 약간 오늘은 왜 안 나오나 했다. 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완전 이런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얘를 규정해 놓고 가부 쪽에 갈등이나 어떤 포커싱을 더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정 만화처럼 오히려 지금 이제 생감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메이의 입장에 대해서도 되게 드립했다면 이게 문제는 말한 대로 목숨을 걸고 만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내가 왜 목숨까지 걸며 가부를 만나는가. 사랑해서? 그러니까 되게 사랑 느낌도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목숨을 걸고 어딘가로 가서 내가 선교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자기 목숨에 반하잖아. 나 어디선가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 중에 원래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적인 기제가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 근데 인간만이 약간 살짝 다른 인간만이?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치, 인간만은 아니지. 인간만이는 아닌데 되게 희한하게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도 자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그래서 홀로코스트 얘기 중에 대신 죽어간 사례들이 좀 있나 봐.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유전자와 동물적인 어떤 반하는 행위, 이 행위를 인간이 왜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살. 왜 이 내 생명을 계속 그 퍼뜨리지 않고 자살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사실 메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거든. 만약에 포커싱을 하면 얘를 단순하게 만들고 되게 순진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 생각이 없는 맹한 아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도끼를 들고 있는데 아저씨는 왜 도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캐릭터인 거지. 근데 제 책에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갑자기 불끈하네. 그래? 이 책 보면서 맨 처음 떠오른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나는.
서로 반대하는 집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해가지고 떠나는 걸로 막 만화 영화도 봤다면서요? 네, 만화 영화는 결말이 굉장히 해피엔딩이에요. 아, 이거랑 틀려? 네요, 달라요. 오. 아니 근데 이것도 7권은 어쨌든 해피엔딩인데 또 좀 달라요. 느낌이 내용이 좀 달라요. 거기도 기억 상실증 나와요? 그거 안 나와요. 다행이야 차라리. 아침 드라마처럼 되진 않았어. 그, 각본수는 그게 각색을 하잖아. 각색 쓴 사람이 어이가 없었던 거지. 짜증이 막 나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이게 7권이 다 나온 다음에 만화 영화가 나왔거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연도가 마지막 권 출간한 해랑 영화랑 똑같은 거 보니까 그 영화 만들면서 겸사겸사 같이 한 권 더 내셨나. 네. 근데 원래는 이 작가가 의도한 거는 난 왠지 비극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김우라 유이치 5권에서 뛰어들일 때랑 딱 6권에서, 멋있는데 뭐까지가. 예, 그러니까 그게 딱. 사실 있는데. 1권까지 1권까지도 좋았어. 1권만 딱 떨어뜨려 나서 봐도 완성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심스럽더라고 이게 뒤에는 2권이 조금. 그치 몇 년 이런 내용이어야 되나 싶을. 몇 년 뒤에 나오잖아. 2년 뒤에 나오잖아요. 보통 시리즈로 2년 뒤에 그림책 더군다나 나오진 않고 않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빠져도 전체 줄거리에 좀 별로 큰 느낌이 안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재밌었던 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부의 그 욕구를 제어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처음 만나서 점심 먹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늑대랑 밥을 먹을 줄이야 막 이러면서 늑대가 나도 그래 하면서 밥이랑 밥을 먹을 줄이야 이러면서 밥이랑 밥을 먹을 줄이야.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빵 터졌어 혼자. 근데 그런 편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쟤는 먹을 거니까 날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세계 뉴스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자랑 뭐 개랑 친구, 같이 친구되고 희한한 그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곰이랑 같이 사는 근데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니까 많아. 진짜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 보면 가능할까? 희한한 가능한 게 있더라고. 고양이랑 같이 사는 닭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맞아, 신기해. 맞다. 그게 뭔가 관계지음에 있어서 동물들도 되게 희한한 그 애착관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나 그거 옛날에 동영상 보고 되게 웃겼거든. 영국 런던의 무슨 쇼핑센터에서 야생동물을 파는 시기가 있었대. 60년대 이전에. 그래서 한 호주의 그 남자들이 둘이 친구인데 사자를 하나 산 거야. 백화점에서. 어머. 백화점에서 사자요? 아기 사자를 산 거야. 대박. 되게 유명한 얘기던데. 그래서 호주로 데리고 가서 걔네들 개를 키웠는데 사자가 점점 커지잖아. 엄청 커지고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얘를 이렇게 철창 속에 계속 가둬놓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개를 이제 야생으로 돌리는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 아프리카 쪽에 무슨 이제 동물 박사나 이런 사람들 도움을 얻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야생에 돌려보내. 그러면서 빠이빠이를 한다? 근데 어느 날 이 돌아간 사람들이 그 사자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된다. 이제 야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너는 가면은 잡아먹힌다. 안 된다. 막 이랬어. 근데 숫사자였거든? 걔한테 잡아먹히거나 죽어도 좋으니까 그 둘 다 친구가 둘이 같이 가서 그 사자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 간다? 그러면서 그 영상으로 또 찍어. 이 변태들이 영상으로 찍어. 그 영상이 동영상으로 남아있어. 확 잡아먹은 거 아니야. 사자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일어서더니 달려와. 오 마이 갓. 와, 달려오더니 끼익 쓰더니 정말 이렇게 일어서니까 이 사람 키를 훌쩍 넘어가거든. 이게 내 어깨는 탁 이렇게 되고 막 무비무비를 하는 거야. 그 기억을 하고 1년인가 1년 반 정도 우와. 지나서 갔는데 그걸 안 잊어버리고요. 너무 막 얘가 반가워하는 거야. 그 뒤로도 몇 번 가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이 호주 사람들이. 신기하네. 이 동물원이 되게 유명한 게 동물의 모양을 보여주자. 이게 코끼리야. 막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 말자. 그래서 수입 동물들을 좀 자제를 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현지에 있는 동물들의 우리 홋카이도 쪽에 있는 동물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동물들을 보여주자라고 했는데 동물들을 야생에서 잡아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로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동물들을 들여오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누가 투자해줘 시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 있는 동물들 동물원에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예산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친 동물들이나 이런 동물들을 야생에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동물원 한켠에 계속 울타리를 만들어줬대.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기네 동네 동물원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또 번외일인 거야. 그러니까 기관지도 그렇고 아. 이 사람이 다 그 자기가 원래 본래 맡은 번외일을 미친 듯이 하면서 동물원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멤버들이 사역사 이 멤버들이 당시 초기 멤버들이 사명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게 행복하고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싱이 돼 있었어. 대단하네. 공무원들인데 동물원의 자체에 대한 요즘의 인식들이 되게 많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쵸. 동물을 보고 재미있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동물의 권리도 생각을 해서 우리에 갇혀 사는 동물들이 과연 거기서 그렇게 행복한가, 인간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둬둬도 되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되게 많아진 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쳐서 생태계에서는 잡아먹히거나 살아갈 수 없는 동물들하고 같이 동물원을 만든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수입 동물들을 자제한다는 내용도 되게 감동적인 게 사실 북극에 사는 동물을 더운 나라에 갖다 놓으면 그게 얼마나 그 동물한테는 힘든 거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방지하는 겸 해서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낸 게 너무 멋있네요, 진짜. 당시로는 되게 힘든 생각이었을 것 같고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아까 뭐 세계적인 동물원이 된 게 그런 사례로서 많이 이제 가서 보고 동물원을 행동 전시라고 하는 그 전시 컨셉이 컨셉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실내 동물원 되게 있잖아요. 네네네. 가보면 애들을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게 아니라 막 얘네들이 사는 환경처럼 해놓긴 했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니까 이 전시 컨셉을 분명히 다들 가지고 되게 이렇게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물이 살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펭귄도 철새인데 그 조그만 데다가 막 다다다다다다 하게 되면 걔네들이 정신병이 안 걸리겠냐고 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한 생명으로서 그거는 살아가게끔 맞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미어캣들을 막 그렇게 갖다 놔서 미어캣 조그맣잖아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 두드리지 마시오 미어캣은 너무나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두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그 수십 명이 막 수백 명이 지나가면서 애들이 그걸 얘기를 들어? 그 아니지. 부모가 말리는 것도 아니고 팡팡팡 칠 수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계속 막 불안하게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동물원 안 가게 돼요. 내 조카가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한번 갔는데 내가 그 어린 조카한테 4살짜리인가 5살짜리 내가 그랬다니까 고모는 여기가 너무 싫다. 나가고 싶다 고모는. 애가 있으면 가게 돼. 근데 이제 얘기한 그나마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 이제 좀 너른 데 말고 지금 얘기하신 게 이런 데 가면은 거기 맞아요. 물고기 말고 동물 코너가 있는데 거기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유리 판넬이나 이런 걸로 되게 좁은 데 막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거지. 근데 특히 같은 데 가면은 수족관 끝나고 나서 이제 체험관 지점이 있어. 근데 나도 처음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한 게 불가사리 같은 걸 직접 만져보라고 이제 물에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친 듯이 꼬맹이들이 엄청 만져대는데 그거 막 찢어져 있고 불가사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동물 체험장이 많은데 거기 가보면 뭐 장수풍뎅이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놓고 애들이 만지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면은 그 동물들이 죽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제 죽거나 병 걸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부모들은 그게 어떤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생각하고 거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텐데. 나는 사실은 동물원을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못 보잖아 사자나 이런 걸 내가 어디 가서 봐 기린이나 코끼리를 그래서 젊었을 때도 종종 동물원에 혼자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동물원에 대한 동물원 얘기를 할 때 서울대공원 무슨 관계자였던 것 같아. 근데 그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동물원에 대한 갈수록 부분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운동 환경 운동을 하는데 동물원을 없앨 수는 없다. 얘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없애는 게 옳은 게 아니냐 그랬는데 멸종이 되거나 아까 야생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동물들이거나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애들을 방사를 하게 되면 그게 걔는 방사를 할 수 없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채로
이 동물원의 컨셉을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견 나는 뭐 그럴 수 있다. 키우던 그쵸. 고양이를 산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좀 더 좋은 동물원 주체와 객체 사이가 혼동되어 누가 관람을 하는 건지 동물이 인간을 관람하는 건지 인간이 동물을 관람하는 건지 혼동이 된다라고 하는 컨셉이 과연 어떤 것일까? 난 되게 궁금하더라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사실. 저게 이제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냥 동물 떡 전시해놓고 알아서 보세요라고 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뭐 음식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지금은 우리가 다 보는 그거를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 무슨 차이가 네.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이제 동물만 있는 거랑은 다르니까 이제 아, 뭐 쟤 살아있는 존재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고 무슨 목각 인형 갖다 놓듯이 옛날에 그냥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했다면 생태계도 설명해주고 먹이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조그만 동물 같은 경우에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보이게끔 해주고 이런 정도로도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옛날에 네. 아이디어 짜셨을 때는 그거 자체가 흔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저 책을 읽었을 땐 저도 이제 동물원 딸내미 때문에 매년 가거든요. 그 서울 대공원이 그나마 근처에서 제일 큰 편이라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늑대인가 하이에나인가 걔가 몇 년째 가보면 똑같이 이렇게 그 있잖아 반복 행동하는 거 철창 안을 왔다 갔다 볼 때마다 되게 우울하거든. 너무 좁잖아. 너무 좁아요. 이상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애를 보면 그때 진짜 좀 그러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동물원 가도 마음 아프고 그러게요. 놀이동산 가도 마음 아프고 놀이동산 가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그 영혼 없는 몸짓 노래 부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가지고 내가 안 즐거워. 동물원 가면은 웬 팬더 같은 애들은 되게 좋은 데 가봤잖아요. 뭐 엄청 넓은데 대나무 막 얹고 있는데 옆에 사막여우 같은 애는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이것도 빈부차인가? 흑수저 동물원에도 흑수저 금수저가 그러니까. 동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물로 인해서 우리 생활과 생태계의 안정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사는 지역에 그 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최소한의 피해를 없게끔 우리가 오히려 우리 단돌이를 하고 그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과 포식동물 사이에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인간이 점유하고 있는 영역에서 포식자, 그러니까 큰 동물들, 뭐 사자나 이런 애들은 그 지역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치.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무리 행동이 얼마나 큰 파워를 지녔는가를 또 알 수도 있기도 해.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호랑이 다 없어졌잖아요 산에. 옛날에는 호랑이가 있었는데 점점 개발되고 사람들이 무리 지어서 인구도 되게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도 호랑이에 잡아먹고 싶진 않거든요. 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한창 작년에 유행했던 야간 먹이는 그 엄마들 모임 이런 거 봤을 때도 우리 역사상 물 관리, 항생제 개발 뭐 이러면서 인류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거쳐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랑 완전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을 이기지 못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역으로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아니 코끼리 똥호박도 있잖아. 코끼리 똥호박. 근데 이거는 사실 이야기에 막 의미가 그쵸? 있거나 네. 복선이 있건 동물 재판이나 뭐 메이 뭐 저 폭풍을 치는 밤에처럼 이야기거리는 없고 진짜 아베 히로시 님이 글그림을 다 하셔가지고 엄청 단순해. 그리고 명쾌해 맞아. 그냥. 어떻게 보면 동물하고 식물이 서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인 것도 같아요. 왜냐면 식물이 자기 씨를 퍼뜨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동물한테 먹혀가지고 똥으로 나오는 씨앗은 소화되지 않는다는 거를 네. 그 과학적인 사실을 하나 넣어줬잖아 거기. 그러니까.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이 말로 먼저 들었던 것 같아. 보지를 않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수박을 먹었나? 참외를 먹었나? 참외를 먹었나? 내가 싼 똥에 막 시딘이 박혀있는 거야. 참외는 굉장하지. 굉장해. 그걸 왜 봐? 보였어? 보게 돼. 그걸 안 보여?
보이잖아. 안 봐요, 응가하고. 네, 잘 안 봐. 그걸 왜 봐? 그래서 나도 잘 안 봐. 비유 안 해가지고. 아, 나 그래서. 그만해! 왜 보잖아. 안 보나? 그게 똥호박 얘기니까 어쨌든. 어. 네. 아, 그때 상상되잖아. 아, 그때 내가 체감을 했어. 말로만 듣던 그런 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너무 신기했어. 이게 뱃속에서 녹거나 똥이 되지 않고 그대로 형체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완전 선명하게 이해되는 순간이었어. 언제적이었을까? 한 초등학생 정도 됐었을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보통 그때는 먹으면 내 뱃속에서 참외가 자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네. 왜냐면 우리 때는 또 지금도 하긴 하는데 건강검진 할 때 체변하잖아요. 우리 때는 분기별로 체변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었어. 대단했어. 야 그때는 정말 야 요새는 이 책 얘기 괜히 하자 그랬다. 똥 얘기 아 똥호박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선명하게 생각이 그때는 나무젓가락도 흔치가 않아가지고 정말 체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겨워요 그건 더워 막 땀나기 시작했어. 아니 근데 코끼리 맞아. 똥으로 종이도 만들잖아요. 아 그런가? 예, 종이도 만든대요. 얘네들이 섬유질을 주로 먹잖아요. 그래서 맞아 본 것 같아. 코끼리 똥으로 종이도 만들고 어떤데 낙타 똥이었나? 그런 걸로 연료로 쓴대요. 아, 나 연료 쓰는 거는 되게 많이 봤어. 말려가지고 말도 그렇고 예. 몽골이나 이런 데서 쓰잖아요. 그쵸. 거기서 연료로 쓰는 되게 것도 중요한 많고 코끼리 똥은 종이로 만드는 것도 있고 나는 그것도 봤는데 벽에 발라서 오, 네. 단열시키는 거 똥이 참 위대해. 똥 애들은 똥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각해? 먹으면 다 싸는 건데. 에이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거 먹는 것만 좋아하고 싸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구만. 잘 싸면 됐지 뭐. 아 근데 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어쨌든 그 근데 호박이 웃겨서. 먼저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잘 못 자란 거예요? 그건 아니고 더 호박이 훨씬 빨리 자란 거지. 왜냐면 다른 야채는 미리 심었어 이미 가지가 있고 토마토나 이런 애들. 근데 얘가 너무 생장이 너무 빠르니까. 빨라서. 개치수가 되게 많은 거 아니야. 씨앗이 잔뜩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와 이내 전술로 그냥 이내 전술? 네, 호박 호박 전술이야? 네, 이내 전술이 아니라 호박해 전술로. 옛날에 그 바람숲 도서관에서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그 잡초를 제거를 안 하시고 고구마랑 그냥 같이 키우셔가지고 고구마가 안 보이더라고. 그렇지. 고구마 엄청 작겠다 그러면. 어? 조그맣겠다. 그러면. 아니 그렇진 않아.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고구마가 왜 구황작물인지 알겠다라고 싶더라고. 잘 자라. 그 와중에도 달릴 건 다 달려서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황작물이잖아요. 어. 근데 유럽에서는 되게 비싼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구마가. 예. 옛날에는. 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토질 문제가 아니었을까. 아, 걔는 그게 석회지, 잘 안 자라는구나. 석회질이라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찐득찐득한 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네, 그래서 저기 이거 때문에 저번에 검색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구황작물인 건 알겠는데 외국도 구황작물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유럽은 귀족들이 먹던 되게 비싼 디저트였다고 하더라고. 고구마. 근데 그래서 떠올려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고구마로 발달된 뭔가가 잘 많이 없어. 그치? 고구마 파이 이런 거 좀 있긴 있는데 그러네. 고구마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먹는 기억이 없어. 걔네 보통 영화 감자. 같은 거 보면 감자 먹거나 너무 가난해지면 양배추를 물에다 끓여서 양배추 스프 먹고 이러지. 고구마 먹는 모습은 잘 못 봤거든요. 옥수수, 감자 이런 거. 안전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안전해져서? 아니 안전해졌어도 그게 되게 잘 자랐으면 고구마가 전해진 시점에서 확 퍼졌어야 되는데 고구마는 되게 귀족들이 먹는 비싼 고급 디저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고구마랑 감자랑 비쌀 것 같은데 자라는 형도. 고구마도 아메리카에서 온 거 아니야? 원산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참 동안 그렇게 비싼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날씨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감자는 어디서나 이렇게 잘 자라는데 감자가 고구마는 약간 남쪽에서 많이 자라거든요. 고구마 북쪽에서 더 많이 자라는 거 아니었어요? 산간 지역이는데? 아니요. 강원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강원도나 아 원산지가 중남 아메리카야. 그러니까 사실 예, 우리한테도 이게 일본으로부터나 아니면 네, 중국으로부터 나중에 건너온 거겠지. 건너온 거거든. 근데 우리는 구황작물이 되고 고구마 구황작물 맞지? 예, 맞아요. 우리나라 구황작물이에요. 예. 구황작물인데 얘네들한테 아니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가까이 멀,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멀었나?
아니지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였지 유럽 그렇겠네. 애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데도 얘네들이 못 먹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환경이 그랬던 거 아니야? 그리고 고구마가 하나가 문제가 있어. 금방 썩어. 맞아, 아 맞아. 금방 썩어. 움직이면. 맞아. 금방 썩어. 그래서 감자보다. 금방 썩어 진짜. 싹 확 나. 그래서 이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저기... 너무 따뜻하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맞아. 않은 고기다가 해야 돼. 신문지랑 같이. 우리 한박스 사도 따뜻 나왔다가 아, 물 열었더니 싹이 정말 굉장했어. 굉장했어. 굉장해. 그래서 고구마 다루기가 그리 쉽지 않아서 유통이 되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 사실 감자가 제일 만만하지. 어이 감자. 나잖아. 제일 만만하지. 만만한 감자. 만만 감자. 나는 아베 히로시 그림이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 다 좋지만 요렇게 색색의 선을 쓰는 거 있잖아. 네. 그래서 동물들한테도 라인을 약간 좀 색색으로 쓰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 그게 엣지 있게 느껴지는 거야. 약간 이런 색이 전혀 다른 형태로 대상을 선형화시키는 이런 작업. 되게 못 그려도 잘 그린 것처럼 보이는 느낌? 잘 그리셨어. 근데 아이 물론 이분 되게 잘 그리셨어. 선도 되게 좋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감각들이 늘 좋아서 의도적으로 나도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 좀 다른 선으로 막 쓰려고 하는데 내가 직관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직관이 막 그대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어색한 느낌? 이런 게 나더라고. 내가 쓰니까. 훈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림 수업이든 뭐든 이런 거 하다 보면 타고난 건가? 타고난다기보다 어쨌든 그 이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랑 총동원되는 거잖아.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 머리로 이해한다고 아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내가 배합에 대한 연습, 아 요렇게 쓰니까 되게 예뻤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학습이 되고 아 요거는 요렇게 요런 그 색채는 원래 좀 본능이니까 요런 감각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좀 쌓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맨날 보기만 하다가 이제 내가 좀 적용을 해볼까 그러면 이거 되게 이상한 거야. 그리고 어떤 색깔 써야 될지 잘 안 떠오르고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걸 꼭 다 하게 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저게 멋있어 보이고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막상 작업할 때는 그걸 그대로 뭔가 시전하기는 되게 어려운 느낌인 게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하겠다고 해도 그대로는 안 돼 잘. 맞아 맞아. 그 이유는 저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다 모든 게 해결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김봉호님 사실은 그림을 자주 그리시는 건 아니니까 가끔 네 맞아. 가끔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한다고. 그려도 잘 안 되는데. 그림을 아, 좀 그려보시게. 아니 누가 그랬더니 그림책 작가들한테 절대 그림을 보여주지 말라네. 까야지.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못 그리면서 우리도, 나한테 이렇게 그리라고 네가 얘기를 해. 뭐 이럴 수 어머, 있대. 어머 어머.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는 그거랑 다른 거지. 그렇게 따지면 뭐 평론가가 영화 못 찍는다고 욕먹는 거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유 나 이거 편 들어주면 안 되는데. 공격해야 되는데. 그럼 나도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기획 일을 해야 되겠군요. 농담입니다. 나 진짜 그림을 되게 좋아했던 시절이 뭐 많았고 그래서 사실 미술대학원도 간 거잖아요. 근데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어. 한 20년 동안 안 그리니까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 다른 데 더 신경 쓰고 아까 그 아베 히로시 말대로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림 그리는 일 내가 이전에 흥미롭게 생각했었던 그 모든 일이 휙 날아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정도로 나도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편집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림과 좀 멀어졌던 느낌? 근데 내가 어느 날 공원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 페이지를 그리는데 어느 순간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시계를 봤어. 그랬더니 한 시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 그 몰입감이 너무 내가 되게 좋았던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역시 아 이게 그림이 주는 어떤 힘을 내가 좀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걸 떠나서 되게 행복한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기대되네. 궁금하네. 개판 어느 정도 들어서 어떤 편집 시점이나 누구를 내가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없이 그리면 굉장히 행복한 맞아. 작업이 바로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의식하는 순간 잘해야 된다. 경직된 그림. 경직돼가지고 막 뻣뻣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취미로 하세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말고.
근데 난 작가들도 그런 감성을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놓으려고 노력해야지. 의식하면서 그리게 되면 남들도 그 경직을 느끼거든. 그림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늘 케이팝 스타들한테 그 오디션 막 하다 보면 그 심사위원들이 늘 얘기하잖아. 연습은 치열하게. 무대에선 즐겨라. 뭐 이렇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고 스포츠 경기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또 자아성찰로 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제 좀 너무 독자를 의식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준비를 다 해놓고 위에서는 좀 놀아야 되는데, 원화를 그리거나 이럴 땐 놀아야 되는데, 그게 좀 우리 작가들한테 살짝 종종 그 경직되는 거를 마주할 때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너무 된다는 거지. 그 마음대로 됐으면 이러고 살겠어. 놀고 있겠지, 막. 작업을 막, 작업 위에서 놀고 있겠지. 하아! 이러면서. 막 그리고. 호호호! 이러면서. 그려지는 것 같아, 막. 네, 지금 맨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책상에만 앉으면. 그러니까 머리로 그리지 말고 가슴으로 그려. 가슴에 붓을 꽂고. 그러니까. 아, 뭐야?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나 이 책 처음 봤는데 좋죠. 사고 싶죠. 그러면 열 호감이야. 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그림도 좋아. 심지어는 근데 소소하게 일러스트가 진짜 잘 그렸어. 근데 나는 논장 출판사에 전혀 나쁜 감정은 없는데 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표지 서체, 타이틀 서체, 위치 그다음에 네, 아닌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나왔다고 95년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좀 책이 잘 안 팔리고 있는 거 아니야? 잘 팔리면 리뉴얼 해주시겠지. 아니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2013년도에 나왔고 2015년도에 초판 3세야. 이거 새로 샀다 그랬지? 네. 그러면 지금 3세로 멈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엄청 잘 팔릴 책인데 이거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지금 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안 팔려. 너무 안 되는 거야. 2년 만에 지금 3세를 간 거잖아. 표지를 바꾸고 그러니까 표지를 바꾸면 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표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표지 바꾸고 그러니까 안에 그림은 너무 매력적인데 너무 재밌어. 아니 그리고 내용도 재밌어. 심지어 네. 표지 보면은 솔직히 호감이 별로 안 가. 동물원 판 요시타케 신스케 같아.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자, 그건 아니다. 아니, 요시... 위트가 있는데? 이거 상상이 아니잖아. 요시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다는 아닌데 위트 있는 말을 한마디씩 꼭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정보 관계 말고 위트 있는 말을 하나씩 꼭 하잖아. 하나씩 해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리도 색깔 있는 거 먹이면 흰오리도 변할까? 막 이런 재밌는 해보고 싶다. 여기 술록불도 저는 몰랐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라서 뚝 떨어지는 줄 몰랐어. 들었던 것 같아. 들었던 것 같아. 자라서 쑥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저 동물 다큐 종종 보거든요. 재밌어하면서. 좋아할 것 같아. 감자는 왠지. 네. 딸내미랑도 특히 보면서 되게 재밌어. 동물. 하, 그 요즘은 화질도 엄청 좋잖아. 할부로 산 저기 UHD TV. 급 자랑인가? 내 카드 까불면서. 얘 해달? 해달이야? 수달도 해달, 마찬가지지. 해달. 위에다가 네. 돌 같은 걸 놓고. 수달은 아닐걸요? 수달은 아니야? 해달. 해달만 그런 거야. 배에다 돌 같은 거 놓고 뭘 깨서 너무 귀엽잖아 그거. 깨먹고. 진짜 귀여워 그거 하는 거 보면. 보노보노. 그리고 예, 보노보노. 보노보노가 해달이야. 해달이잖아. 예. 예. 아. 그래가지고 맨날 조개 들고 다니잖아. 아,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자기 안 떠내려가게 이렇게 해초로 이렇게 감고 자잖아요. 네.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웃긴다. 다시마 잠옷. 다시마 잠옷. 어떻게 저렇게 귀여운. 해달이 되는 법. 얼굴에 수염을 그린다. 엄마한테 잡아달라고 하고 물 위에 벌렁 눕는다. 잘못하면 빠진다. 물이 무서울 때는 배영이 제일 무서웠어요. 나도 배영은 안 돼. 지금도 안 돼, 배영. 아, 그래요? 어. 근데 익히고 나니까 배영이 제일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대신에 주의할 건 옆에 자유형인 사람이 있으면 물 먹어. 큰일 나요. 물을 갑자기. 근데 나는 그 토끼 눈이 빨간 눈이 있고 검은 눈이 있는 줄 몰랐어. 저도 다 빨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나는 어릴 때 긁어 들었었거든요. 빨간 눈인 이유가 색소가 없어서.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 흰 토끼는 그래서 눈이 빨갛고 안고라 토끼를 흰 토끼
껍데기만 빨간 거야. 그 종을, 네, 색소가 없어서. 종을 그 이제 흰 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종 교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흰 토끼는 눈이 빨갛다라고 나는 어디서 들었는데 원래 저런 건지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어서. 흰 토끼뿐이구나. 늘 항상 자연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대. 흰 토끼는 너무 잘 보여서 100% 잡아먹힌다고. 눈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그 아 눈. 아 그러니까. 토끼가 그래서 털갈이를 한대요. 아, 겨울에는 흰색으로 나오고 아. 예 여름엔 갈색 털이 나고.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종을 가져다가 계속 사시사철 흰색만 나오는 애로 만들었나 보네. 우리 왜 개도 지금 있는 개들 다 그거 원래 나올 수 없는 거라며. 맞아요. 다리 짧아지고 맞아. 머리 더 길어지고.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만든 거라며. 저는 요거 동물 어쨌든 41가지 동물? 동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면서 재밌는 이야기들 해주잖아요. 저는 아까 전에 얼핏 읽었을 때 재밌었던 게 박쥐 쉬하는 거. 아 박쥐 쉬하면 너무 웃겨. 쉬할 땐 거꾸로 안 하고 똑바로 매달려서 아, 쉬하는데 네. 거꾸로 누면 얼굴을 막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야 그래도 지 얼굴에 오줌 맞는 건 싫구나 박쥐도. 야 근데 너무 웃긴다. 근데 바위 같은 데서 어떻게 이렇게 매달리지? 신기하죠. 아니 이 집 반대로 매달리면은 발톱? 발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손톱. 아 손톱으로? 잠깐만 네. 매달리는 거지 뭐. 날개 위에 이렇게 손톱 있어요. 이렇게. 차라리 날아가면서 누는 게 훨씬 더 쉽겠다. 어? 그러네. 그것도 괜찮은데. 나 어렸을 때는 골목길 가다 종종 박쥐 봤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무늘보 여기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나무늘보가 되게 느린데 수영은 엄청 빨라요. 어, 맞아. 수영은 너무 웃겨요. 그게 보면서 와 땅에선 저렇게 느린데 어떻게 수영은 되게 잘한다고 숭곰 이야기에도 나오잖아. 맞아요. 어, 그치 맞아. 그랬습니다. 그렇지. 다음에 나온 책에 나옵니다. 곧 커밍순. 커밍순 뜨든. 출간다면 이거 한번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 남자님 무서워. 깔까 봐? 깎아버려 그냥. 모두깡이야. 모두깡이야.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이 책 보기 전에 저거 에세이 책부터 봤거든요. 아사히 동물원 이야기. 근데 제목 자체도 저렇긴 한데 나는 이분이 저 책 읽을 때 요거처럼 동물 이야기를 재밌게 많이 써줬으면 엄청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저건 뭐 읽었더니 자기 얘기랑 동물원 얘기가 되게 많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동물 이야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동물 이야기 재밌는데 이거를 좀 사육사 입장에서 풀었으면. 근데 책 제목 자체가 동물원 이야기니까 동물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쓰셨구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요걸 봤더니 어 그래 내가 원하던 형태가 이거야. 그걸 내기 위해서 딱 쓴 거야. 아, 동물원 이야기는 아무래도 동물원 원장님 부탁을 들어주느라고 열 번을 하는 이 책 한 권을 내주겠어. 그게 자전적인 책, 그러니까 자기 자서전이야. 외, 네, 자서전에 가까워 그래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 얘기 나오고 뭐. 그래서 조금 재미 없었어 사실은 살짝.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 위인전 보듯이 이렇게 보고 아니 그냥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뭘 해도 잘하셨네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약간 잘난 척하는 건 없었는데. 아니 근데 나 되게 소박하게 느껴졌어. 그래요? 내가 자격지심에 맞아 성공한 형님을 성공한 형님 이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세월이나 그다음에 시도하는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 내 우리가 한 번에 후루루 읽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지난한 세월을 투자해가지고 낸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낼 수 있다라는 거 부분이 나는 훨씬 더 좀 와닿았고 나는 이래서 이만큼 했어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책 라이트하고 되게 좋았고 청소년 도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워서 이렇게. 근데 나는 어릴 때 그림도 그냥 누가 안 가르쳤는데 엄청 잘 그렸대고. 철공소에 뭐 그거 이제 입시는 좀 실패했는데 입시 실패해서 철공소에 갔는데 전혀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금방 적응해서 잘했다고 그러고. 올해도 뭐 사육사 가가지고 이거들 잘했대. 아니 근데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진짜 다 잘해. 그래서 부럽다. 보면서 아 타고나는 건가?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자질은 다 있는 건가?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은 난 잘 못 봤어. 그러니까 나도 잘 못 봤는데 진짜? 네, 나 이렇게 책으로만 봐서 이런 사람들 보면서 지가 책으로 썼으니까 저렇게 썼겠지 말해서 그럼 이게 이 사람도 얼마나 못하고 그렇죠, 지진 지난한 부분들이 많았겠어.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 되게 단순하신 분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되실 거예요. 다 단순한 사람만 주로 다른 건 아라리루지도 그렇고 신타 형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한 가지 또 아, 조건이 안 좋잖아. 집중하기가 좋잖아. 단순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네.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런 거를 부러워하기 이전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 성향에 맞춰서 가는 거지. 내가 생각이 많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게 어느 정도 생각이 차야 작품을 하는 게 내 성에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배가 차야 작품을 하는 배가 차야 성이 차는 게 아니라 슬슬 이제 시간이 되어가는군요. 배가 차야 그림을 그립니다. 밥을 주고 일을 시키십시오. 봤지? 크리스마스 아이스버그 봤지? 왜, 배가 왜? 차니까 아, 작업을 안 하셔. 헝그리 정신인가 그것도 그럼? 우리 하는 일이? 아니,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나도. 근데 너무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적당히 있어야지. 예술가는 결핍이 진정? 진정? 네? 근데 그 결핍이 있잖아. 꼭 돈은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배고픈 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 김장성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다니까. 이야기가 되려면 문제가 발생해야 한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전환점을 갖고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나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의식되어지는 것? 문제가 되었거나 아니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스팟을 강조하게 되게 되는 것 그걸 느끼는 거잖아. 의식되어지는 게 있어야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 다들 그게 돈이던 내가 정신적인 결핍이던 뭐 행복감이던 그런 게 충만하고 뭐 완전히 비워졌을 때 채우려고 하는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지. 어쨌든 사육사 하시면서 동물을 본인도 얘기했지만 동물을 엄청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전문성을 되게 작업에 잘 녹여내서 쓰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어쨌든 자기랑 연결되다 보니까 굉장한 깊이감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깊이감을 또 너무 어렵게 풀지 않고 가볍게 푸셔서 그런 지점은 야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사육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나는 그림만 그려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또 이쪽으로 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나는 좀 권유 이 나이도 좀 이제 솔찬이 되셨는데 정말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명쾌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똥호박 같은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이분한테는. 아 근데 이제 이 나이 드셔가지고 갑자기 뭐 안 하셔도 되시려나 이제 새로운 거 창작하기 힘드실 거야 그냥 뭐 이제. 그리고 요거 우리 다룬 건 아닌데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에세이 저 아사이사 동물원 이야기에서도 읽으면서 재밌었던 지점 원숭이가 도망쳐가지고 사육사들이 미친 듯이 쫓아가면서 막 힘들었던 상황을 보면서 동물들이 도망칠 때 가장 동물들이 생기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생성이다. 근데 나는 사자였나? 걔가 되게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육사가 있는데 그 사육사가 출장을 간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아팠어 얘가. 그래서 막 이제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있는데 언제 죽나 걔가 막 가쁜 숨을 쉬다가 그 사육사가 전담 사육사가 돌아와. 돌아와서 잘 있었니? 하는 말을 듣고 한숨을 한번 훅 쉰 다음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편의 스토리 이야기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 동물들도 약간 그런 애착관계가 생기는 그 얘기가 되게 짠했었어. 그리고 이분도 동물원을 그만두는 날 되게 오랫동안 같이 했던 코끼리가 그날 바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코끼리 죽으면 동물원에서 묻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너무 어떻게 커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체한대. 어머,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화장하시나? 화장 이제 묻겠지. 묻는데 묻는데 이제 해체해야 된다고 그냥 끝낼 수가 없다고. 그냥 끄집어낼 수가 없대. 너무 무겁고 너무 크고. 뭐 500톤인가? 뭐 근데 그러니까 에세이 책 보니까 걔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죽으면 무조건 다 해부를 하고 해체를 하던데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네 공부를 위해서 그걸 다 한 다음에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 동물을 키우는데 적용하는 걸로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저분이 동물원 사육사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동물원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거랑 사육을 하는 거랑 동물과 인간에 대한 고민 고뇌를 계속 하신 거잖아. 저 동물원을 키우면서도 그러면서 그런 지점들이 되게 이게 나와요. 저 책에도 저 사람도 똑같이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저 동물원에서 일을 하면서 죽음이란 뭔가 동물들도 죽고 살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키워도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사육사들끼리도 엄청나게 계속 논쟁을 했대.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게 동물원은 존재를 해야 되냐. 자녀들도 되게 치열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거 번외편 갑자기 떠올랐어. 우리 아버지가 뭐든지 하면 안 되는 똥손이거든요. 누가 사슴 농장을 맡긴 거예요.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 한 10마리 되는 사슴을 시골에 가서 우리 아빠 할 일 없으니까 키우겠다고 갔는데 잃어버렸네. 사슴을? 다 도망갔어. 어머.
뭐 문을 제대로 안 잠그셨나? 그런 것이죠. 아이고. 두 마리 정도 찾아왔다는 슬픈 얘기가. 진짜 똥손이네. 그 이후로도 한 번은 변호사 집게 더 가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 올라오러 가봤더니 벼보다 피가 더 많았다는. 그냥 지켜만 보셨다는. 네. 자연주의. 자연주의. 마무리 멘트 하나씩 합시다. 폭풍우 치는 밤에는 6권까지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7권을. 아, 이렇게 하면 더 읽고 싶어지려나? 아, 7권이. 글밥도 많아. 그러니까 어째서 7권을 읽지 말래지? 그러면 7권부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저는 이 선우나 채색을 할 때 이렇게 거침이 없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동물들의 어떤 야생성이랑 딱 맞물리면서 너무 멋있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지만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는 꼭 사서 보세요. 와우. 어린이들에게 꼭 권장합니다. 뭐 이렇게. 어린이들에게도. 서점으로 가고 있어. 네. 나는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고 책도 많이 읽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분한테 좀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맞다하니까 아 내가 되게 좋아하던 지점이 좀 생각이 났고 누구든지 그림 그릴 수 있어.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돼. 근데 어디에 집중하고 그림을 꾸준히 그리냐가 문제야. 난 전공자란 말 좀 웃긴 것 같아. 전공자? 네. 그렇게 많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나누긴 맞아요. 하는데 아니 뭐 그걸 근데 그렇게. 입시 과정에서 약간 애들이 세공된다 그럴까? 이상해지지. 아니 이상해지지. 균일하게 세공되는 거 똑같은 제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2005년에 영화가 나오면서 이게 책이 폭풍이 치는 밤에는 한꺼번에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 출간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됐었는데 사라진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 찾아보면 이제 절판 정보는 없어서 왜냐면 옛날에라도 나온 게 있으면 절판 정보가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폭풍우 치는 밤에가 나오기 전에 알고 있었어. 저 책을? 이 작가를 그러니까 이, 알고 있었어. 그게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저게 나왔을 어쨌든. 때 아 아베 히로시가 그린 거구나 이렇게 내가 인식을 했었으니까. 작업하러 가요? 네 우리 이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와 네. 계속 성장할 순 없어. 유지하자 유지.